너무 걱정이군. 우리 아빠가 영화 티켓을 줬는데요,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어? 저 사람은? 남반장 뿡! 아저씨 잠깐만요, 잠시만 세워주세요. 야야야, 남반장 뿡! 어? 양발래? 그래 나다 헷! 너 지금 어디 가냐 헷! 나? 그냥 혼자 농구나 가려고 그랬지? 혼자? 야, 그렇게 재미없는 거 하지 말고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나 공짜 티켓 몇 개 있거든. 영화? 같이 갈 사람 없단 말이야 헷! 어! 야 일단 타! 뒤에 차 온다! 팝콘팬! 오! 요즘 유행하는 팝콘팬! 이거 본 적 있지? 열 가하면 부풀어 오른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와, 엄청 신기하겠다 캐캐캐! 이거 쇼츠에서 봤는데 이걸로 막 팝콘 만들어서 막 그러잖아. 오, 팝콘 팬이니까 딱 팝콘 만들면 좋겠다. 재밌겠다 캐캐캐. 그럼 팝콘 팬으로 팝콘 만들어 보기. 준비 시작. 오마이비키 떡메모지에 팝콘 팬을 쭉 짜고. 오, 이렇게 쭉 짜면 나온다. 물감처럼 하트를 그려봤어요. 그럼 다음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줍니다. 드라이기로 하면 부풀어 올라라. 오,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왜 안 되지? 다들 드라이기로 하던데 한참 걸린다고는 내가 들은 것 같거든? 진짜 꼼짝도 안 하네. 진짜 엄청 오래 해야 되나 봐. 오래 해서 어느 세월에 만들지? 엄청 오래, 1시간. 그건 오바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열을 가한다. 열을 어떻게 가하지? 아, 깜짝이야! 뭔데? 고데기로 하면 어때? 고데기로? 짠! 고데기에 펜을 짜서 해보자. 와, 그거 엄마 고데기잖아. 어, 걸리면 엄청 혼나. 와, 무섭다 캐캐캐. 엄마 오기 전에 해본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는 걸 보고 만족하시고 절대 집에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위험해요! 고데기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직접 펜을 이렇게 짜주고, 오, 물감을 짜줍니다. 넉넉한 거리로 동그라미를 그려줬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짜줬으니까 이제 열을 올려줄게요. 스위치 온! 좋았어. 불 들어왔나? 오케이. 오, 진짜 엄마한테 혼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열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 오, 변한다! 변하는 게 보여? 여기 봐봐. 오! 우와! 팝콘처럼 됐어! 우와! 다른 색깔로도 한번 해줬는데? 오! 구름이 부풀어 오른다! 우와! 너무 신기해! 드라이기보다 훨씬 빠르다! 여러분! 꿀팁을 알아냈습니다! 열을 직접 가해주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요? 바로 부풀어 오르는데? 뜨거운 열을 다 식혔거든요? 이제 떼어볼게요! 쪽집게로 떼어주면 오! 이렇게 구름 모양 완성! 또 구름? 오케이, 구름 모양 완성! 근데 이런데 다 안 떼어진다. 붙어서 또 떼어줘. 아, 이렇게 물러 붙었는데? 이거 안 떼지는데? 우와, 누나 이제 혼났다. 큰일 났다! 도저히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물티슈로. 이거 이미 다 식힌 상태입니다. 그래도 고무장갑 끼고 요 부분을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오, 그러니까 닦였어. 다행이다. 휴, 살았다. 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고데기로도 안 되나 봐.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결국 드라이기로 오랫동안 해야 하나? 하, 정말 방법이 없나? 있을 것 같은데. 뜨거운 거. 아! 어! 또 뭐 생각났어? 대박인 거! 뭔데? 이거! 다리미! 다리미!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도 말고 그냥 이 영상을 엄마한테도 보여주지 마세요. 괜히 혼날 겁니다. 그냥 이 영상을 보고 궁금증을 해소하셔야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할 건데 눈앞에 그렇게 다리미까지 망가뜨리면 엄마한테 진짜 혼날 것 같은데. 아니 안 망가져. 봐봐. 장난감 박스를 두 개를 놓고 수평을 맞춰야 돼서 책을 올려놓고 딱 맞는다. 책을 읽진 않고 저런 용도로 쓴다. 그런 다음 다리미를 뒤집어서 올려놓고. 와, 저런 생각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흔들리면 위험하니까 지지대를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박스 사이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와 진짜 엄마가 이걸 보면 아찔하다 킥킥해.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바로 짜면 눌러붙잖아. 그러지 말고 바로 종이 호일을 깔고 하면 안 붙고 쉽게 분리되지. 와 종이 호일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니 천재다 킥킥해. 먼저 순서가 있어요. 다리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필로 대충 이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 정도 다리미 크기다 이렇게 그렸죠? 그런 다음 책상에 올려놓고 안전하게 펜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원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구름도 그려주고 꽃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겠다. 꽃 만들어서 머리핀에 캐캐캐. 오 그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막 네일아트 같은 거 꾸며도 되겠다. 좋지요. 하얀색으로 샤샤도 그려줬고 나머지 하트 꽃도 꾸며줬어요. 이제 그어줄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궁금증 해소. 아직 다리미를 켠 상태가 아닙니다. 조심히 위에 올려서 테이프로 여기를 고정시키고 테이프를 다 붙여줬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다리미에 불을 올려줄게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캐캐캐. 코드를 꽂고 다리미에 불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관찰해볼게요. 오 신기하다. 샤샤가 부풀어 오르고 있어. 오 와 이거네 이거. 찾았다. 와 진짜 빨리 부푼다. 다 됐어. 팝콘처럼 다 됐어.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다리미에서 떼줍니다. 책상으로 이동. 우와 진짜 과자 같다. 그니까 팝콘이야 정말. 쪽지기로 하나씩 떼어보면 오! 잘 떼어진다! 오! 종이는 딱 붙는데 이거 종이 호일이 답이었네. 오! 잘 떼어져요. 와! 재밌다. 오! 오! 막 툭툭 떼어져. 우와 쉽지 않았다. 우와 대박이다! 샤샤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샤샤! 와 포실포실해! 우와 느낌 신기하다. 약간 스티로폼 느낌. 이제 팝콘 케이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팝콘 통은 어떻게 만들어? 뒤집어서 빨간색으로 여기 한 이 정도에 팝콘 쓰고 그려주기 일자 노란색으로 또 라인 쭉쭉쭉 그려주고 검정색으로 또 라인 쭉쭉쭉 그려주기 잘라주고 원통을 만들어서 뒤를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원통을 세워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이 크기를 잘라줍니다. 밑에 대고 테이프를 붙여주고 고정해주기. 짠! 아까 만들어놓던 팝콘을 부어줄게요. 오! 팝콘 들어갑니다! 재밌다! 키키키키오 미키! 누나 영화관에서 팝콘 장사해도 되겠다 키키키! 그래도 되겠다! 그럴까? 영화관에 손님들이 많네! 그래! 열심히 팝콘을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리고 남반장? 오버키! 너 여기서 일하냐? 어! 나 팝콘 가게 차렸어! 근데 영화 보러 왔어? 어... 그게... 남반장! 너 뭐 먹을 거냐? 헷! 양 갈래? 너네 둘이 영화 보러 왔어? 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오비키! 너 팝콘 가게 차렸어?
우린 팝콘이랑 콜라. 너 무슨 맛 먹을 거냐, 헨? 카라멜. 네, 카라멜이랑요. 저는 딸기 맛으로 주시고요. 콜라는 병으로 주세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헨. 네, 알겠습니다. 둘이 영화 보러 왔다고? 카라멜이요? 네. 스트로베리도 들어갈게요. 가득 채워드릴게요. 지인 서비스. 제일 시원한 게, 아, 이게 냉장고 오래 있었나? 이건 거, 아, 차가! 이걸로 드려야겠다. 짜랑. 아, 콜라 두 개. 팝콘. 여기 팝콘이랑 콜라 나왔습니다. 우와, 팝콘이다! 너무 재밌겠다, 헷! 네, 만 원입니다. 네, 여기요, 헷! 근데 너네는 어떻게 같이 영화를 보러 오냐? 뭐 예전부터 약속하고 그랬나봐? 약속은 무슨! 나처럼 즉흥적인 사람이 어딨다고. 우리 아빠가 영화표를 줬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근데 또 양반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를 마주쳐서. 아, 그런 거였어? 근데 오비키, 나 표 하나 더 있다. 너도 같이 보러 갈래, 뿌? 진짜? 그럼 좋지요. 그래, 다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팝콘 팬으로 팝콘 만들고 영화 보기 대성공!